좀 느리구나. 우리 식당 네,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열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씩씩하고 당당하게 임세현 식당의 임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또 특별한 분들 반응이 오늘 이렇게 안 좋네요. 네. 아니요, 지금 엄청 들어오고 벌써 임식당에 고객들 40명 넘게 들어오셨어요. 이 바쁜 와중에 불금에 40명이면 좀 있으면 400명 되실 거예요. 네, 금요일인데 또 오늘 저희 금요일마다 모시는 특별 손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그 저희 민주당에서는 강북 프린스로 불려지는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 인생 교수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잘 듣다 가겠습니다. 아니, 얘기하셔야지. 잘 들으시면 안 네, 되죠. 강북 프린스 이승훈 변호사님이 이승훈 변호사 TV도 있는데요. 네. 벌써 11,700명 구독자. 오, 많다. 근데 우리 연지는 꽤 되신 것 같은데 어느 날 혼자서 열었잖아요. 뭐 쇼츠 중심으로 한 1년 전인가? 그러니까 쇼츠만 그냥 올리고 방송하다가 올렸는데 뭐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첫 라이브니까 아이고. 벌써 6분이 돌아가 계세요. 여러분 이승훈 변호사님 TV로도 좀 돌아와서 첫 라이브 응원 좀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눈치 봐서 얼른 임센식당으로 다 가십시오. 임센식당에 살면 돈나십니다. 그래서 임센식당 TV, 안진걸 TV. 와, 임센식당 TV 확실히 잘 나갑니다. 벌써 100여 명 가까이로 늘어나가셨고요. 오. 그다음에 또 우리의 민생경제연구소와 안진걸 TV, 임센식당 TV의 연대 TV인 인사이트 TV에서도 지금 함께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이야기를 주로 하시고 저는 계속 임센식당 TV하고 이승훈 TV를 옆에서 계속 띄우는 역할만 댓글 확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저두분 출연료 저 근데 말할 시간이 사무실은 아니 약간 행정적인 것만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생경제연구소 사무실로 제가 임센식당 TV가 주관하지만 여기가 사무실 민생경제연구소 사무실에 제가 초대하는 꼴이고 안진걸 TV 어쨌든 처음에 이제 먼저 만들어진 마더니 이제 TV니까 제가 출연료로 이렇게 이제 축제 경제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질경 백신, 윤석열 그렇습니다. 정권과 한동훈과 김건희가 경제를 망치고 있지만 이번 여름 맥주 축제, 서울 물총 축제가 성동구 정원호 부총장님이 진짜 잘해요. 축제 전문가들, 우리 방송 출연 한기루 감독님이나 이런 분하고 연합해가지고 여름에 뭐 와이미, 윤도현 밴드, 국가스텐, 뭐 이정석 밴드 따카피 등하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승 변호사한테 제가 티켓 2장. 출연료 10만 원을 티켓으로 드렸습니다. 난 평소에 출연료도 못 드린 임세은 소장님께도 얼른 티켓 2장 드리면서 예 제가 좀 아니 면책을 했습니다. 2장 주도 나갈 사람이 없어. 이제 그러면 저그 후배 그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할게요. 퍼플랜 스튜디오라는 연애 프로그램에 얼마 전에 임세은 소장님이 데뷔하셨어요. 매불쇼에 나와서 굉장한 이제 신드롬을 만들고 거기서 잘하니까 퍼플랜 스튜디오 아직 못 가보셨죠? 이승훈 변호사님? 이 변호사 같이 잘생긴 분들이 부름 나가는 갈 여유가 프로그램인데 없어가지고. 아니 연락이 올수 있어요. 오늘 강북 프린스가 잘 연락 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저 축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축제 가면 남녀들이 아무래도 맥주 축제 물총축제 가면 좀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썸 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임 소장님이? 썸 타는 분들이 결혼도 하고 얘기도 나 그러면 좋은 거죠. 뭐. 자, 이제 두 분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네, 오, 아니 이, 근데 저희가 강북 프린스라고 제가 부르는 이유가 있어. 사실 이거 제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이승훈 변호사한테 아 강북 프린스다. 그 이유가 예전에 얼마 전에 생일 잔치를 하셨어요. 몇달 전에. 그때 초대를 하셨어요. 그 저희 같이 이렇게 멤버들이 있거든요. 같이 네. 방송 출연한 멤버들 그 방에 이제 초대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딴 분들 시간이 안 돼서 안 돼서 저만 일단 갔습니다. 그 생일 잔치. 근데 정말 수백 명이 한 300명? 우와. 아니 저는 되게 조촐한 생일 잔치인 방송은 줄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잠깐 이야기 들었어요. 뭐 아니 강북구에 뭐 응원 뭐 아니 팬들이 엄청 어디 모인다면서요. 갔는데 무슨 갈비집을 갔는데 딱 갔는데 정말 한 300명이 앉아 있고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와. 황당황해서 어머 이거 뭐예요 뭐예요 하고 하니까 이제 인사를 시켜주신 거예요. 이제 저도 인사하고 뭐 하고 앉았는데 아니 거기에서 막다 이승훈 이승훈 해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래서 그나마 제가 좀 늦게 가가지고 이미 한 절반은 갔어. 근데도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저도 막그각 테이블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또 사진도 찍고 하면서 엄청 이왕 바빴었는데요. 좀 칭찬해 주시고 몇천명 왔다고 좀 얘기해. 절반을 갖는다 300명이 넘어 보였다. 지금 실제 임센식당 팀은 100여 명좀 네. 넘어가셨어요. 근데 아마 그게 대단하십니다. 이제 임소년 제가 듣기로 이승훈 변호사님이 이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저 변호사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1년 한 번 좀 이제 응원단이나 팬들 중심으로 그 생일을 계기로 이렇게 편안하게 생일 잔치도 하면서 소통도 예. 하는 굉장히 아니, 제가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는 인간적인 제가, 모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한 뭐 8년, 7년 전쯤인 아.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가 있었는데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생일 때는 밥 한 그릇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계속 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어, 근데 코로나 때 한 2, 3년 못 하다가 다시 또 했는데 임세윤 교수님 또 축하해 주러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 또 같은 지인들이 와. 너무 좋아했어요. 팬 네. 팬이라고 그냥. 아니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아본 사람 많이 있었죠. 아유 너무 많이 알아. 요즘 뭐 범민주 진영의 최고 스타. 아니 얼굴이 예쁘신 네. 분이 개그맨 같다고. 재밌기도 하죠. 그, 아니 임세윤 식당 TV는 너무 웃긴 게 네. 한동팔님이 아, 다 변희재로 보여. 아, 그러니까 변 대표님이 여기서 방송을 진행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변희재 씨인 줄 알았대. 아, 네네네. 변희재, 아니, 근데 변희재 대표님은 잘생겼죠. 식당이면 좀 음식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래서 씩씩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지금 음식 만드는 중입니다. 아, 네. 맛있는 토크 음식. 아, 입으로. 네, 토크 음식. 그다음에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를 사정없이 국민 입장에서서 비판을, 네. 비판하는 네. 비판 메뉴. 네. 알겠습니다. 네. 저번에 서울의 소리 갔더니 우리 임세윤 교수님은 목숨을 내놓고 방송하고 있다고 사회자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목숨을 내놓을 준비는 안 됐으니까요. 쌀쌀하시네요. 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지난 오, 이번 주 토요일날 방송되죠? 저희 녹화한 거. 네네네. 토요일 오후 1시에 이제 대단한 김건희라고 서울의 소리 탐사보도 방송인데 거기서 이제 법적인 얘기를 좀 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일이 있는데 아마 저도 이제 이승훈 변호사님도 이제 저희 그 위험 리스트에 같이 들어왔다. 아, 맞아, 맞아. 지금 임세윤 소장께서 그 계속 출연하는 김건희 이제 이건 친척의 실제로 녹취록입니다. 네. 김건희 본인 녹취록 아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이승훈 변호사님 출연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녹화를 미리 하셔놓군요. 네. 임 교수님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이야기를 더 준비하는 동안 네. 두 분이 워낙 요즘 방송에 많이 나가시니까 네. 이제 각각 또 네.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일부 계시지만 네. 요즘 이승훈 변호사님, 임승훈 변호사님 요즘 나가는 방송 네. 짧게 소개 한번 하면서 이야기를 두 분 또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궁금해요. 하도 많이 나가시니까. 전 방금 이제 연합뉴스 끝나고 왔는데 네.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아이고. 같이 갔다 왔고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하다 보면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제 욕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또 저를 방어해주시는 또 팬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임세훈 교수님을 방어해주신 분들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아니, 또 별로 없었어. 그렇지 않나요? 종편에서는, 예.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 뭐, 퍼플랜 스튜디오 같은 연예 방송, 그 다음에 매불쇼까지만 해도 압도적인 팬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대부분, 퍼플랜 스튜디오는 100% 응원이에요. 대단하다. 네. 뭐, 저, 우리 애모 평가하면 안 되는데, 이제 거기 네, 댓글 그렇죠. 뭐, 너무 네. 아름답다, 말 잘한다, 네. 재밌다. 네. 근데, TV조선에서는 한 90%가 욕이더라고요. 아니죠. 99.99%가 제 욕이고요. 와, 0.1%가 나머지 야당 팬들. YTN하고 연합뉴스 TV도 나가시던데, 대략 봤는데, 그 다음에 뉴스토마토 불교방송까지는 반반 정도? 아, 네. 확실히 다른 방송은 중립적인 느낌이 네. 있어요. 좀 더 세게 네.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100%를 반, 향해서 네. 99.9%가 반보다는 조금 칭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연합뉴스는 YTN하고 네. PBS 그 평화방송 우리 소장님도 욕 좀 저는 이제 종편에서는 안 부르고요. 네. 예전에 이제 방송 사고입니다. 네. 저까지도 저까지가 리미트인 걸 YTN은 작년까지 불렀는지 안 부르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TBS는 지금 오세훈 시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 살리기 방송이니까 아, 네. 저를 안 자르더라고요. 실은 워낙 저는 오랫동안 TBS 하고 한번 나가는 거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TBS 라디오? 네. 네. 라디오에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시간 동안 이제 자영업자 응원 방송하니까 네. 강북구에 이승민 선생님 이제 강북구는 강북구 자영업자들 연락 자주 주세요. 예, 아, 계속 네. 방송 나오시니까 나중에 아, 네. 한번 같이 뵈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연합뉴스 그러니까 아니 일주일 단위로 많이 나가세요. 방송을 어떻게 나가냐면 네.
처음에 이제 TV조선하고 채널A를 많이 나갔어요. 네. 근데 가서 정말 힘들죠. 힘들죠. 굉장히 편향적인 힘들죠. 주제를 가지고 아. 방송을 하고 있고. 패널 구성도 안 맞아요. 패널 구성도 안 맞고. 막 3대1, 4대2 막 그러던데. 예, 와, 나쁜 놈들. 그 주제가. 보수 패널들을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또 저는 좀 이렇게 잘리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좀 어려웠는데, 내공은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공은 네. 정말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치네.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 그래서 내공은 많이 쌓였고 요즘에는 이제 YTN에서도 좀 불러주시고 연합뉴스는 금요일날 3시 반에 고정으로 나갑니다. 아, 이거 끝나고 오셨구나. 네. 들어오셔서 좀 상대방 패널에 대해서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도 방송은 그렇게 4개. 네. 김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 네. MBN도 뭐 MBN. 예. 그다음 이제 유튜브는요. 유튜브도 좀 많이 나오시니까 서울의 소리도 아, 나오시고. 유튜브는 서울의 소리 네. 예, 가끔 나가서 또 발언하고 있고요. 또 뭐 없나요? 임세현 식당에 또 자주 임세현 식당 자주 오신다고? 임세현 소장은 제가 이수 변호사님은 스피크사우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장윤미 변호사님도 명하려고 계시거든요. 신익 그, 변호사님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분들 뭐 아 KBC 라디오 아 맞다 지난번에 나가셨지. 아 광주방송 네. 그 백운기 앵커를 쫓아냈다는 네. 의혹이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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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네. 지금 스피크사우 와가지고 네. 정치 분석하는데 10만 명, 20만 명 막 봐요. 아, 그래요? 네. 저 좀 불러주십시오. 네. 이승훈 TV의 우갑숙님께서 네. 반갑습니다라고. 안녕하세요. 자,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임세현 식당 TV, 안진걸 TV, 인사이트들 보신 분들, 이승훈 TV 생소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세계 방송이 주로 했었잖아요. 변희재 대표의 미디어 진앙도 자주 했었는데, 오늘은 이승훈 변호사 TV 한번 와서 구독하기,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임세현 소장님도 요즘 방송 저는 팬들이... 일단 종편을 네. 잘렸고요. 종편을 잘렸어요. 나갔던 지금. 거 목요일마다 네. 고정 한 8개월 했는데 와. 그때 이제 그 당원전에서 대선 사기고 사기꾼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제 이 업무가 마비 될 정도였대요. TV 조선 너무 항의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전화가 다 먹통되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좀 잠시 쉬는 걸로. 저도 이제 그분들한테 스태프분들은 다 좋으세요. 방송이 그렇다 한들 계신 뭐 작가분들이나 뭐 거기 계신 분들 다 좋으니까 저도 이제 그분들한테 미안하잖아. 그래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잘 나왔고요. 예. 네. 근데 참 뭐 또 네. 자기의 발언들을 소신 있게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네. 비록 정편에서는 네. 또 뭐 나가지 못하게 됐지만 네. 또 임세현 식당에서 많은 응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갑자기 또 MBN에 전화가 정말요? MBN에서 또 언제더라? 20몇일? 그때 또 가고. 와. 네. MBN이 종편 중에는 중도에 가까운 종편입니다. 이것은 네. 주객관적 시각이 다 일치해요. MBN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제가 MBN 시청자위원 했잖아요. 그때 평가도 채널A나 TV조선보다는 그래도 객관적인 좀 거기는 그래도 채널이 아니 패널이 2대2쯤 돼요. 아, 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아, 네. TV조선하고 채널A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잘 다셨어요. 이제 연합뉴스 네. TV는요. 일요일만 나가시잖아요. 격주로 일요일마다 격주로 일요일날 네. 지난주 일요일날도 나갔다가 네. 그리고 춘천 좌우중도 합주 집회까지 네. 오신 거예요. 아, 그날은 제가 전에 그 오다가 또 약간 좀 가벼운 좀 사고가 또 있어가지고 아, 연합에 네. 나갔을 때 막 너무 힘들어서 변호사를 좀 선임하시지 그러셨어요. 교통사고까지 있었대요. 네, 네.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방송하고 춘천까지 또 오신 거예요.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이승훈 변호사 TV 오신 분들은 제가 소개 좀 할게요. 네. 최병성님, 이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네. YHB, JJ님 일신우일신. 어, 정말요? 네, 이렇게 와. 아마 이제 이승훈 변호사 팬들이 이제 소문 듣고 첫 라이브니까 네. 이렇게 계속 오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아니, 그만 방송 얘기해. 아니, 임세현 소장님은 요즘 워낙 유튜브에서 떴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자, 서울의 소리 또 네. 스픽. 별로 이런 재미가 없어요. 자, 거기까지. 스픽스 나가고. 네. 제가 저는 일정을 제가 다 제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그 막자지거리는 못 나가요. 그게 매불쇼랑 겹치거든요, 시간이. 아~ 녹화 시간이. 저는 당연히 둘 중에 가면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매불쇼는 어쩌다 한번 가야 되니까. 예, 매불쇼는 6월 15일 날 경제편의 임세현 소장님 특별 초대이니까 네. 당연히 스픽스한테 양해 구해야죠. 어, 예,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경제 잘 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까먹어. 요즘에 15개월 정도 무역 적자에다가 네, 적자에 지금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 8개월 연속 수출 감소. 수출 적자. 그런데다가 네, 34조 세수가 뻥끊었다고. 네, 네. 세수도 지금 원래 거쳐야 되는 그 필수 세수가 있잖아요. 네. 1월부터 3월까지. 근데 그렇죠. 그런 게 다 거치지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부자 감세 해 주고 이러면서 법인세 깎아 가지고 종교세 깎아 가지고 네. 양도세 깎아 네. 가지고 해 가지고
세수가 펑크 났어. 펑크 났죠. 펑크 났죠. 내년에도 근데, 똑같아 준다는데요, 이놈들이. 근데 이제 실제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네. 실제로 걷어야 하는 세금조차도 못 거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일반 중소기업도 법인세를 낼 것이고 아니면 자영업자들도 이제 이런 거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어제죠, 싱하이밍 중국 네. 주한 중국 대사 만났는데.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대중 무역 수출이 굉장한 최대 무역국이고 수출 흑자국이었는데 지금 적자가 됐잖아요. 적자죠. 그 최대 된 건 아닌가요? 최대까지는 아닌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무역 구조가 중국에서 돈 받아서 일본에서 부품 사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중국마저도 적자인 상황이어서 지금 돈을 벌 데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적자를 낼 구조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미국에서 유일하게 흑자인데 그것도 되게 조금이에요. 진짜 요만큼. 중국에서 이만큼 벌었다면 요만큼. 자동차 이걸로. 근데 이것도 지금 미미한 상황이죠. 여기 IRA나 반도체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1%대예요. 네. 얼마 전 발표 1.3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1.3은 사실상 이거는 그냥 저성장 국가로 분류가 돼 버립니다. 네. 그냥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금리라던가 이런 게보다 그 성장률 자체가 더 작으면 그냥 계속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 맞아요. 네. 그 대만에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뭐 원하지 않는다 이런 네. 발언을 불필요한 외교적인 발언을 해서 실은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 네.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주가도 폭락을 했어요. 네, 네, 실제로 뭐 코스닥은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 네. 일부 이제 영끌족들이 올린 네.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이게 다 그 기업의 가치 자체가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주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력도 없겠지만 그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이죠. 네, 네.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영부인께서 주가 조작을 막 서슴없이 서슴잡고 그, 저지르고 처벌도 안 받는 나라에 어느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 저는 그런 네. 생각이 있어요. 주가, 김남국 코인 논란 관련해서 네. 뭐 다 공개해라 하는데 네. 이제까지 저는 헌정사상 계좌를 공개하고 코인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 개인정보를 다 보여줘요. 다 뭐 보여줘요. 검찰에다가 제출하거나 민주당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네, 네. 근데 만약에 그 논리라면 김건희 씨도 과거에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한 3개월에 9억 정도 수익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기사들 보면 더 벌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총 16억 벌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그 계좌를 약간 다 공개하면 되잖아요. 네. 아니 실제로 근데 공개가 일부 된 부분이 있고 아니, 근데 파일도 나왔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를 했는데 사기 4천만 원 소리본 걸 공개했잖아요. 그때까지만 맞아요. 공개하고 예. 그럼 그 이후에 이익 본 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선택적으로 요만큼만. 네.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김남국 코인 공개해. 그러면서 나도 김건희 할게. 공개할게. 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 있어요. 뭐요? 요건 두 분도 들으셨죠? 뭐요? 김기현 대표, 땅 대표. 네. 땅 대표. 땅 대표님 아드님이 지금 아들이? 코인 상장 관련해서 대표라는 것까지 확인됐어요. 상장. 네. 그럼 뭐 여기 뭐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말 안 하니까. 의혹을 제기할 네. 수는 있죠. 뭐 에어드랍 네. 받은 거 있냐. 예, 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 아들이면 어쩌도 네. 공적인 역할. 우리는 곽상도권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코인 관련해서 대표니까 분명히 아버지를 통해서 자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통해서 특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그럴 의혹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자기 지인들에게 내부 정보를 줬다거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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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정보를 줬다거나 예, 예. 네. 그래서 기자... 시세 조정에 관여됐다거나 그럼요. 이런 의혹들을 파야 된다. 맞습니다. 예. 아, 김남국 의원하고 네. 비교하면 집권여당 대표 아들은 더더욱 파야 되는 거죠. 더더욱 파야죠. 네. 어떤지. 그러면 내일 모레 이제 우리가 방송을 했으니까 내일 모레 압수수색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압수수색을 왜 그런 데는 안 해? 그냥 의혹만 나오면 하잖아요. 네. 원래. 지금 휴머니즘님하고 김영미님께서 네. 이승민 변호사 TV 구독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감사합니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충성. 아니 그 압수수색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두 분이 이야기 계속 많이 하겠죠. 최강욱 엄마 압수수색한 걸로 알았죠. 그것도 네. 과잉이고 네. 저는 참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네. 그 밤을 들이닥쳤을 때 네. 8명 있었대요. 그 아, 안에 예. 전현직 보좌관들이 예. 그 8명 핸드폰도 다 압수했다는 거예요. 그래? 예, 지금 알려지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그거 어떻게 다 털어 다 털어. 예. 근데 그분들은 그래서 왜 영장도 없이 압수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그때서야 막 뒤적뒤적 막 압수 뭐 아니 영장 없이 압수해 그래. 압수기 아니야. 하려고 하니까 압수기? 아예 했다.
영장에는 아무튼 뭐 직원들까지가 예. 포함이 됐긴 했나 봐요. 예, 예, 근데 예.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최강욱 의원실에 워터마크가 찍힌 문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개인 정보가 한동훈 장관 거였는데 이게 유출됐으니까 압수수색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한 기억이 없어요. 인사청문회 때마다 수십 년째 후보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서 예. 여야에 냈고 예. 그러면 여야는 개인정보법의 예외조항으로 언론 취재에는 협조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기자가 달라라면 줬고 네. 의원들이 야당 할 거 여당 할 거 없이 그리고 기자가 동료 기자가 달라면 거기까지 준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거잖아요. 예. 그게 뭐 개인한테 준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의원실에서 기자들한테 줘서 청문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알 권리라든가 언론 취재의 자유가 왕성하게 돼서 네. 뭔가 비리나 문제 있는 것들을 밝혀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기자한테 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면 기자들은 받을 수가 없고 취재를 할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명은 아직 안 됐는데 네, 되면 네. 어 취재 못 하겠네. 아, 그렇죠. 그렇죠. 인사청문회 네. 인사청문회는 뭘로 합니까? 그리고 지금 네. 나와 있는 학폭 문제라던가 학폭 무마했더라는 어. 시도 그다음에 뭐 무슨 김승윤과의 관계 이런 네, 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 언론도 어느 정도의 검증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네. 그렇게 관행적으로 했고 그거를 예를 들어 기자가 개인정보 받았어요. 내가 만약 이승훈 변호사님 개인정보 받았어.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카드를 개설할 거야, 통장을 개설할 거야, 어디 가서 뭐 차를 살 거, 집을 네. 살 거야. 네. 그것까지 취재용이잖아. 취재용 네. 그거 다 파기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자, 지금 심각하게 네. 이동관 씨 아들의 학폭 문제에 대해서 네. 개인정보들이 올 거 아니에요. 네. 이 개인정보들을 기자들에 대해 못 뿌려주지. 이제 뿌리면 압수수색인데. 어. 그러니까 입막음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압수수색 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네.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요. 네. 여야원 전부로 압수수색이야. 누가 준지도 모르는데. 네. 그렇죠. 예전에 네. 뭐 조국 장관 조민 씨 무슨 와. 옛날 학생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영어 성적이 어떠느니 네. 뭐 어쩌느니 다 공개가 됐잖아요. 다 데려갔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예민한 정보죠. 그건 진짜 악질 불법이죠. 왜냐하면 한동훈은 고위, 최고의 공직자고 지가 제공을 동의해서 준 거예요. 네네. 근데 조민 씨는 제공을 동의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법무장관 중에 네. 장관 개인의 일로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이 열심히 움직이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네. 왜냐하면 처음 있는 일이죠. 예전에 더 탐사에서 강진구 기자인가요? 예, 예. 한동훈 장관 집에 갔어. 예. 압수수색에다가 압수수색도 몇 번 했지. 그 다음에 영장실질 두 번이나 했잖아. 두 번이나 청구했잖아. 나 이거 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아무튼 뭐, 굉장히 여러 번이에요. 네, 이번에도 맞습니다.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죠. 네. 그래서 개인적인 일에, 한동훈 장관 개인의 일에 이렇게 신경을 써줄 이 수사기관들이 지금 서민들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좀 서민들의 개인정보가 날라갔어. 맞습니다. 그거 압수수색 좀 해주세요. 네. 그런 경우를 별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 번도 아니 없어요. 네. 그동안 우리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네. 막 아마 임센 소장님이나 이 변호사님 제 개인정보도 전 세계 떠돌고 있을 거예요. 수십만, 수백만.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는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예. 하도 많이 털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특수부에서 기업들도 좀 압수수색 해가지고 개인정보 팔아먹는 거 네. 좀 그런 것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도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압구정 정권이다 여기는. 아, 예.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치검찰. 아. 네, 다 압구정이다. 그런 예. 얘기가 저도 어디서 봤습니다. 누가 올린 거 봤는데. 아니 그 임선생님 이쯤에서 제가 약간만 기억하겠습니다. 최근에 임센소장님 오통 정권이다, 이 정권은. 아, 이게, 그, 소리소리 쇼츠에서도 막 몇십만이 보고 난리가 났어요. 스픽서도 올라가 있고. 네. 왜 오통 정권이죠? 좌우중답작 집회에서도 인기 있었는데. 네. 다시 한 번만. 네. 뭐 또 이제 많이 본 분들은 네. 봤는데. 아니,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예, 네, 아니, 그니까 뭐 전 주어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네. 머리는 깡통, 하는 짓은 꼴통, 국민과는 먹통, 야당과는 국민과는 불통, 야당과는 먹통, 빠져있는 것은 술통. 이래서 오통이다. 라고 네. 얘기를 했죠. 거기다가 육통 정권이란 말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고통이다. 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와. 임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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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 주어 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당 대표 김기현 대표인가요? 네, 네. 김기현 대표가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는 건 괜찮고,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면 비난받아야 되는 초치했다는 것 같던데요, 중국 대사? 초치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저 오늘 연합뉴스 가가지고 제가 좀 뭐라고 했거든요. 네. 아니 중국 대사 만나서 쓴소리도 좀 듣고 또 중국과 외교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대화할 건 대화하고 그러는 것이지, 왜 중국 대사 만나서 좀 쓴소리 들으면 그게 뭐 북격을 훼손한다는데. 네. 격이 안 맞다? 아니 대통령이 서민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공무원도 만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무슨 격을 따집니까? 막걸리 술판 또 버렸잖아요. 네. 막걸리 술판 어디에서요? 이번에 또 버렸어. 어젠가 막걸리 술판. 이제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자기 취미는 막걸리라고 그 하면서. 네. 뭐 막걸리야. 네. 양주 소주 폭탄, 양주 맥주 폭탄인데 취미가. 그래서 참. 아니 야당 대표가 그러면은 여러 가지 중국과의 쌓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동안 또 중국이랑 완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국가에서 못하는, 정부에서 못하는 것을 야당 대표 차원에서 풀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뭘 못합니까? 이건 칭찬받아야 될 일이죠. 근데 이걸 왜 초치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어류에서 세슘도 한 180배가 넘는. 네. 원자력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정부에서는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 어류에 후쿠시마 산인지 어디 다른 산인지 얼굴에 안 써져 있잖아요. 어찌합니까? 네. 어찌합니까?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또는 야당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연대해서 후쿠시마산들이. 네. 이 매매가 안 되고. 네. 또 이 방사성 물질을 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연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맞습니다. 왜 만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 한중 관계가 악화됐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재 미래가 중국이든 러시아든 베트남이든. 네. 북한이든. 네. 근데 윤석열이 그냥 전쟁하려고 그래. 네. 전화를 해서 오해를 갖고 실제로 막 전쟁하려고 그래. 무역을 끊으려고 그래. 네. 그러면 야당 대표가 손들어가지고. 네. 아니요 아니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 뜻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 러시아, 뭐 북한, 베트남하고 대화와. 네. 평화적인 교류를 원하고 경제력을 원합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도 우리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정을 상하는 발언은 뭐 자제도 해주시고. 네. 한편 현안은 뭐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수산물 문제라든지 이런 건 공조합시다. 그다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아니 야당 대표가 그걸 해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이랑 여당이 안 하니까. 네. 근데 초치해가지고 야.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 이 북 일본에 있는 이 지금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방사성 물질 있잖아요. 네, 네. 이걸 물에 바다에다 뿌리는 게 가장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그렇죠. 역사에 몹쓸 짓이더라고요. 네. 바다에 뿌리는 게 이 희석이라고 하잖아요. 희석. 네. 희석은 뭐냐면 그냥 바다는 넓으니까 방사성 물질을 뿌리면 희석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렇게 이 방사성 물질이 안전하면 일본 땅에 놔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아니 그 마셔도 된다는데. 네, 2리터를. 네, 마셔도. 네, 된다는데. 네, 네, 네. 그럼 마셔서 그냥, 없애. 그냥. 그냥 놔두면 지하에 스며들어서. 네, 네. 지하수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네. 왜 2리터를 마셔도 되는 오염수를 굳이 처리수를. 네. 네? 이게 처리수가 아니라 핵폐수죠. 핵폐수. 핵폐수. 그러니까. 네. 이제 일본은 처리수라고 하잖아요. 네. 네. 오염수. 처리수를 오염수. 그냥 놔둬서 땅에 스며들어서 지하수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마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왜 굳이 바다에 버리려고. 공업용수로도 쓰고 뭐 거기 일본 목욕탕 발달하지 않습니까? 온천? 온천수로도 쓰고. 네. 농업수로도 쓰고. 다 쓰면 되겠네. 왜 쓸데없이 왜 역사에 죄를 짓냐고요. 심지어 그래서 일본의. 네. 그 해역에 있는 주민들도 이거 왜 이렇게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냐. 네. 그 수산업 관계자들도. 네. 그리고 굳이 또 뿌린 것도 자기 나라 앞에서 이만큼 뿌리지 그것도 터널까지 뚫어서 뿌립니까? 네. 그래서 저번에 정말. 제가 이 뉴스를 봤는데. 네.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료칸이 있대요. 료칸. 네. 근데 거기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물을 안 갈았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정말 깨끗한 나라야. 자기를 관리를 잘하는 나라야. 네.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료칸이라고 하는 게 1년 내내 물을 안 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문 닫았어요. 그 때가 료칸이. 둥둥 뜨고 막. 근데 굉장히 유명한 료칸이야. 아. 그러니까 위에
둥둥 뜬 때만 이렇게 밀었겠지. 아, 윤석열하고 똑같네. 그러면은 일본은... 아름다운 나라, 성진국, 정직한 나라. 가라, 일본으로! 윤석열. 오염수 너부터 마시면 내가 이거 깨끗한지 확인해본다. 근데 네. 피지 장관님 너무 사이다 아니에요? 피지 장관님 그랬잖아. 네. 안전하면 일본에서 쓰세요, 드세요. 농업용수로 쓰세요. 네. 쓰시면 되겠네. 농업용수로 쓰세요. 네. 아니, 실제로 그래서 지금 유명 유튜버 하나가 후쿠시마에 갔어요. 최근에 네. 며칠 전에. 가서 이제 땅에 있는, 뭐 후쿠시마 거기까지 못 들어가니까 땅에 있는 방사능 물질을 이렇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를 하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에 막 300배 이렇게 나온대요. 고양이 TV님. 고양이 TV. 예. 그분에 와서 보더니 정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그 후쿠시마 근처에 이제 농작물 하는 농부들이 방사능 다 가리는 옷을 입고 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니들이 먹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전하면. 아니, 근데 우리가 일본에서 국제적인 행사가 나오면 뭐 후쿠시마산 복숭아, 뭐 후쿠시마산 쌀로 한다. 근데 뭐 이게 먹는 거 맞아요? 각국 정상들이 먹는 거 맞나요? 뭘 먹기 뭐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원산지도 확인 안 되지만 먹는 것도 확인 안 됐습니다. 올림픽 때도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다 안 먹고 자기 나라 음식을 갖고 왔다고 하잖아요. 미국은 더 제일 심하게 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네. 네. 그래서 또 미국에서도 미국 좋아하니까 미국 CBS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바다는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다라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슘이나 뭐 스트론튬 이름도 어려워. 이거는 걸러냈다라고 보도하면서 실제로 방사능 물질 삼중수소는 걸러낼 수 없다고 미국의 CBS에서 얘기했어요. IAEA가 정말 안전한 검증, IAEA가 안전하게 검증해서 IAEA가 오케이 하면 이거 바다에 뿌려도 되냐라고 했을 때 IAEA를 믿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IAEA에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낸대요. 네. 원래 일본 옛날부터 UN이라든지 국제기구에 돈을 엄청 뿌려서 그걸로 과거 전쟁 범죄를 은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때 자기가 유치하려고 막 돈을 많이 뿌린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IAEA에 돈을 많이 뿌려버려서 만약에 이게 IAEA가 검증이나 걸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네. 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게 걱정이 돼요. 네. 실제로 근데 IAEA는 검증하는 기구가 아니래요. 그냥 그래요? 검증하는 기구가 아니고 책임지는 기구가 아니랍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자료 정도를 전달을 하고 자료로 제공하고 뭐 일반 지식 같은 거 방사능과 지식 같은 거를 제공하는 곳이지 찾아서 검증해서 이거 안전해다라고 말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실제로 그게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 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오늘 방송에서 제가 봤습니다. IAEA가 원래 실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미소 핵 저 경쟁 때 수직적으로 막 핵 늘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IAEA가 건드리잖아요. 근데 이 미소 양대국이 야 우리가 핵 막 수천 개 수만 개 늘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건데 우리끼리 자제하면 되는데 야, 딴 나라들이 자꾸 핵을 만드는 것을 막자.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가 만들어진 거니까 핵무기 확산을 NPT 조약 있잖아요. 네.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원자력기구예요. 처음부터 강대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 있고 미국 소련이 아무리 핵을 늘려도 터치도 못하고 다른 나라 뭐 예를 들면 북한이나 이란이 가지려고 뭐 그런 것만 주로 제재하는 그러니까 역할이 제한적이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요. 이거 IAEA 홈페이지에 가면요. 아 우리 임세훈 소장님 지금 IAEA 홈페이지인가요? 영어로 돼 있는데인가요? 와 이거 정말 역시 알프스 관련한 프리퀀틀리 퀘스천이 있습니다. 알프스 관련한 거. 이거 알프스. 걸러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질문이 뭐라고 돼 있냐. 이제 뭐 영어인데 제가 해석을 해보면 왜 이 처리하는 동안에 이 삼중수소가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냐, 없어지지 않냐 라는 질문이 있어요. 프리퀀틀리에서 그의 질문에 그러니까 얘네가 뭐라고 하냐.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렇지. 라고 되어 있어. IAEA 가보십시오. 제가 허위사실을 보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영어를 지금 다 해석하신 건가요? 뭐 어려운 영어는 아니고요. 야, It is technically very difficult to remove. 근데 자꾸 괴담이라고 하잖아. 뭐가 괴담이야? IAEA 신봉한다며요. 안 없어진대요, 그거. 프리 캔틀리 퀘스천 그거 나가겠네. 보통 들어가는 자주 하는 질문. 프리퀀틀리 에스크드 퀘스천. 뭐 FAQ.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이 알프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다 핵종 제거 설비예요. 핵 방사선 물질이 한 60몇 개가 있대요. 네네네. 근데 삼중수소는 그중에서도 가장 약한 건데 그것보다 훨씬 위험한 세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걸러지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수기를 하나 사잖아요. 네네. 그럼 정수기를 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정수기가 아니야. 필터도 갈아주고 뭣도 갈아주고 다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알프스를 갖다가 6개월 쓸것 같다가 1년, 2년 쓰면 하나도 안 걸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걸러지지 않는 것들은 다른 데다 짱 박아놓고 걸러진 것들만 IAEA가 샘플을 채취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2년 전인가 한번 방류를 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IAEA가 보니까 형편이 없었나 봐요. 네. 방사선 물질이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무서워요. 저도 아니 우리 국민은 이제 어느 왜, 국민의 의도는 뭐냐, 국민이 원하는 거 뭐냐, 이게 안전하다 그래서 틀어도 된다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틀지 마. 그 니네 안에서 해결해 이거고. 네. 국가에서 빨리 그러기 막아줘라고 부탁하는 거지. 어 안전함을 검증해줘라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IAEA에서 이거 생각보다 안전해라고 하면 그 다음 순서는 뭐다? 수입물 수산이죠. 수입물 당연하죠. 수입이죠. 네. 이거는 우리가 WTO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네. 네. 이건 자동 수입이에요. 오염수가 안전하면 거기서 난 농산물도 안전하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 강요를 엄청 할 거라니까 일본이. 네. 국민의힘에 그 우리나라 바다 지키기 특위가 뭐 있잖아요. 특위가 있잖아요. 나는 그 이름을 네. 바꿔야지. 어떻게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는데 핵 원자력 방사성 물질을 투기하는 걸 찬성을 해요. 거기는 그러면서 일본 국익 지키기 특위죠. 교수를 초청했는데 2리터를 마실 수 있는 교수를 추천해요. 예. 그럼 반대쪽 교수도 좀 추천해야지. 와서 같이 교차 토론을 하게 만들어줘야 아니, 되잖아요. 아니 갖고 와서 지가 뭔 건가 보여줘 우리 앞에서. 그런 리터 먹는 거.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때 그 토론을 보니까 이 국민의힘 놈들은 일본 제국주의자가 돼버렸어요. 네. 오염수라고 안 써놨어요. 처리수라고 써놨어요. 오염처리수도 아니에요. 그냥 네. 처리수래요. 네. 와, 조국이 일본이야. 근데 이제 심각한 너무하더라, 건 너무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에서 우리가 좀 위험한 요소들은 알려야 되는데 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이 돼버렸잖아요. 네. 면직이 법률관으로서 완전 불법이라면서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을 중립성을 위해서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고 맞습니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하나 있어. 기타 뭐 불가능한 사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건강이라든가 뭐 생명에 심각한 지장이 있어서 이게 직을 수행할 수 불가능할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기소됐다라고 해서 그 조항을 적용해 버리면 네. 실은 직권남용이죠. 맞습니다. 실은. 네. 근데 피해가는 거죠. 뭐 법이 그런 줄 알았다. 나중에는 뭐 그래요? 아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의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시절 때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관 직권남용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왜 전직 장관들이 전 정부에서 된 사람들 말이야. 어? 왜 저 물러나라고 해. 해갖고 직권남용죄로 구속시켰잖아요. 예. 명단이 그 산자부 장관한테는 네. 구속장 청구까지 했는데 그렇죠. 환경부 장관은 발부돼서 구속되버렸잖아요. 근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막 나가라고 뭐 네. 감사원 감사다 뭐다 야. 뭐다 막 하고 네. 이번에 출퇴근 무혐의 나왔잖아요. 네. 무혐의 다 무혐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탄핵사 아닙니까? 반에 방송통신위원장이고 네. 또 누구 있어요? 또 이제는 뭐. KT 아니 사장. KBS 이사장. KBS 이사장. 그다음 KT 사장 두 명이나 KT가 어쨌든 문제가 있지만 합법적 절차로 선임했는데 둘 다 날렸어요. 결국에는 사표냈 민간기업 사장까지. 결국 사표낸 거잖아요. 두 명 다 얼마나 사표냈어요. 무섭겠어요. 네. 사표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 방송에서 앞으로 후쿠시마의 원자력 투기와 원자력 방사선 물질 투기와 관련해서는 네. 뉴스에서 좀 보기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그 벌써 넷플릭스. 예. 임소장 넷플릭스에 그 다큐멘터리 후쿠시마 관련된 이런 무슨 다큐 영화 같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만 방영 금지가 돼 예고까지 했대요. 예, 예. 아니 임소장 지금 이게 최고 화제예요. 예고까지 나와가지고 그 있잖아요 예약까지 해놨대요. 많은 우리 국민들이 다큐멘터리 근데 한국만 지금 안 언제 트는지 갑자기 없어졌대요. 아니 저번에 우리가 김당국 코인 관련해서 나중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무슨 홍보수석 있잖아요. 국민 대통령실 홍보수석 김은혜. 김은혜 홍보수석이 넷플릭스 남편인가요? 주식을 사용했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넷플릭스 회장하고 만나서 뭐 얘기도 했는데 그런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아니 그래서 벌써 그런 있죠. 지적이 나와요. 예. 그래요? 갑자기 포털 다음이 댓글이 없어졌어요. 그래요? 포털 다음이 댓글 기능 여러분 없어진 거 보셨죠? 이상한 댓글을 클릭하잖아요. 옛날 그 댓글 기능 뭐 네. 좋아요 막 특히 포털 다음은 비판적 댓글 많이 달리잖아요. 네이버는 보수 댓글 많이 네. 달리고 이상한 묶음으로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해요. 이게 뭐냐. 그럼 심각한 상황이네. 심각한 거예요, 지금. 언론 장악, 포털 장악,
심지어 뭐 유튜브면 사찰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게 연결이 되는 게요. 이게 이제 좀 집회까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회. 근데 이런 게 분노하면 국민들이 아 진짜 못 살겠다 하고 야 니네 너무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나오면 이제 막 때려도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 전에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비투쟁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나쁜 놈들. 윤석열 정부가 이 지금 프레임을 굉장히 잘 짜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불법이라고 하는 거야. 네. 노조가 좀 집회 좀 하려면 어 불법 집회. 네. 며칠 전부터 이게 나오고 네. 불법 파워. 맞습니다. 불법 이미지 뭐 폭력. 네. 예를 들어서 노숙 집회 있잖아요. 네. 그래요. 노숙 집회가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 시설이 좀 부족해서 노상 방뇨한 사람이 네. 있다거나 또 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거나 담배 핀 사람이 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이거 경범죄잖아요. 항상 그 수천 수만 모이다 보면 네. 꼭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네. 몰래 나가서 술 먹고 막 이런 네. 사람 있어요. 경범죄잖아. 네, 경범죄야 네, 네. 경범죄. 경범죄인데 뭐 마치 엄청난 불법 집회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겠다. 뭐 5시 이후에는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 뭐 집회 전력, 네. 불법 집회 전력이 있으면 집회 네. 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런 취지로 하면 집회의 자유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엄청나게 끼친 것처럼 했잖아요. 네, 네. 그 집회를 제가 봤거든요. 네. 청계천 인도에서 네. 너무 억울하니까 네. 한쪽에서 이렇게 노숙하면서 집회한 네. 건데 그 시민들한테 무슨 불편이 돼요. 차도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청계천 한편 인도에서 물론 네. 지나가는 시민 입장에서 보기 좀 불편한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네. 집회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시민들 불편할 수 있는데 이 집회라고 하는 건 소수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자 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의 불편은 어쩔 수 없이 초래될 수밖에 일부 없어요. 초래되죠. 네. 근데 시민의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뭐 연설물마다 최고로 많이 나왔던 게 자유예요. 자유. 네.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집회하기도 전부터 벌써 불법이라고 프레임을 잡고 들어가는 것들은 저는 심각한 거다. 심각하죠. 심각한 단핵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잠깐 여러분 네. 이승훈 TV에 네. 황옥경님, 나정화님, 양기준님, 특히 양기준님께서 네. 이승훈 변호사님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 주세요. 네. 우리 국민 희망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정화 양기준님 우리 반갑습니다. 양기준님이 네. 제가 알기로 강북구 의뢰 박영진 의원 지역구에 살고 계신 오 자연스럽게 강북을 이야기를 하네요. 네. 자 저기 임세훈 소장님 제가 이승훈 변호사 강북을 준비할 테니까 임센식당 팬들 저 댓글 좀 읽어주세요. 아니 저도 안 읽어주면 난리 나요. 우리 양기준님 맞습니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승훈 변호사님 강북 어디냐고 박용진 지역에 계속 물어보시는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요. 예. 저기 임식당 팬들 댓글을 오랜만에 한번 좀 읽어주세요. 아 그래요. 아니, 너무 많아. 아 팬들 너무 많네. 이라도 아니 댓글이 너무 많아. 저는 보니까 여기 거의 들어 아 9명 들어왔네요. 아니 지금 더 들어오고 있어. 이 변호사님 제가 방금 들어와서 10명 됐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10명. 여러분 저 안진걸 TV 민생식당 TV 분들이 이승훈 TV로 와서 이승훈 변호사 TV로 와서 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잠깐 한 50명 넘겨주고 갔다 가세요. 아 우리 황혁경 아니 뭐 읽어주려면서 계속 말을 해. 아니 우리 황혁경님 있잖아요. 아니 네. 읽어줘야 돼. 채팅창에. 네, 아니, 얘기 알겠습니다. 다 하시고. 아니, 다 했어요. 제가 다 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황옥계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나정아님 반갑습니다. 네, 저 재밌는 것만 아마 네, 말씀드리면 최신 유부남님이 얼마 전에 결혼하셨나 보네. 윤석열, 김근희, 김건희, 포승줄 묶는 그날까지. 뭐 이런 아, 얘기도 재밌습니다. 있고요. 뭐, 또 뭐. 뭐 전진하는 정어리 때 이분들은 아마 스픽스 구독자이신가 보다. 정어리 때 얘기하는 거 보면 뭐 김기현은 토론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 이재명 대표가 토론 자는 계속 피해 다니고 있죠 지금. 네. 아 그렇죠? 그래요? 네. 아 토론 빨리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하겠어요. 내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 오다 내려온 것 같아. 하기만 해봐라. 그렇죠. 네. 니가 어차피 발릴 건데. 김기현이가 윤석열 허락 안 받고 토론 온다 그래버린 거야. 네. 그래서 깔고 있어요 지금. 네. 조인트 깔았어요. 조인트 깔았어요. 그리고 맨날 오시는 사랑 DN 이별님이랑 뭐 성각자님. 뭐 많이 오셨고요. 신현님은 이름 성함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네. 임세은 국회로 운동합시다, 신현님. 본인 이야기는 못해 쑥스러워가지고. 하셔요. 아, 근데 류혜경님이 누구냐 가운데 어리버리. 가운데 어리버리. 변희재 대표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승은 어리버리한 이승훈이라고. 앞으로 이제 집회 때 발언도 할 거예요. 네. 어리버리 이승훈입니다. 아. 집회 때 발언을 안 하니까 어리버리 소리를 듣는 거야. 백년총님이 강북 구민인데 박용진이랑 경선하셔라라고 아, 네. 주셨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성각자님이
성각자 나라에 오시면 임세희님은 바로 국무총리 되시대요. 저도 좀 써주세요. 총리님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데미킴님도 좋은 얘기 해주셨고 네, 고맙습니다. 정문수님께서 이승훈 TV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승훈 TV가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이승훈 변호사 TV. 이승훈 변호사 TV. 최근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이재일 변호사도 이재일 변호사 TV를 연 것처럼 네. 이승훈 변호사 TV입니다. 세리베리님께서 구독하고 왔습니다. 아, 왔습니다. 충성. 예, 네, 충성. 경욱민님이 노복만보다 훨 잼난다. 아, 오, 또 우리 노영희 변호사한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분이 네, 얘기한 네, 겁니다. 네, 네. 저희는 생각이 달라요. 이분이 얘기한 노영희 변호사님 훨씬 재밌으실 거예요. 아,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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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금강사님께서도 임세현을 국회로 지금 아마 임세현 네. 팬들은 구호를 만든 것 같아요. 임세현을 국회로. 아니, 저도 팬인데 네. 우리 임세현 교수님은 진짜 할 말을 하는 사람. 네. 어, 눈치 보지 않은 사람. 네. 네. 이러다가, 대단하죠. 이러다 황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성각자님께서도 인세님도 돼야 되고 이경 부대변인도 돼야 되고 김성희도 돼야 되고 네. 왜 이승훈은 돼야 되고 이승훈님도 되셔야 됩니다. 이승훈도 넣어주세요. 이승훈 변호사 네. 넣어주세요. 배고파요. 유세풍님이 일당백. 일당백이라고도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그건데. 그 해주셨고 또 아, 윤성열 탄핵님이 윤통아 너만 자유냐 국민들 탄압하고. 일당백 그거 책 프로그램 아닌가요? 네, 그거 재밌어요. 저기 일단, 네. 정용진 선생님하고 네, 네, 네. 그 이지선 네, 성우님 하는 네, 거. 예. 네, 네, 네. 네. 굉장히 재밌고. 다음 주에 뭐, 매불쇼 나가니까 또 이제 홍보도 해야죠, 또 제가. 예. 네. 예, 네, 다음 주 목요일 2시 반에 매불쇼 경제푼에 임세현 소장님 전격 출연하십니다. 네. 하여튼 뭐 제 혹시나 놓쳤으면 다음에 또 저희가 저 또 소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 한덕 이 한동팔님이 이제 민주당 네. 민주당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국 네. 조지는 거 보고 민주당 쫄았을 수도. 아, 한동팔님. 그렇죠. 쫄면 됩니까 지금 169석 갖고 뭘 못해요 좀. 우리 저기 이승훈 변호 TV 안마르타님께서 이승훈 가수 TV로 들어갈 뻔했대요. 아, 그래요? 이승훈 TV가 많더라고 보니까. 아, 이승훈이 아, 가수도 있잖아요. 아, 옛날 네. 이승훈 가수 그분이죠. 사랑한 건 너뿐이야. 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동해바다님께서 네. 박용진 지역구로 가신다고요. 오. 김경훈님께서 재미있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김수희님께서 갑수님께 여러분들 함께 합니다.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네, 분위기가 네. 강북을 왔습니다. 이러다 이제 안 나가면 큰일 납니다. 임세현 소장님은 어느 지역구로 하냐면 많은 분들 물어봐요. 아, 어디 지역구인가요? 저분은 제가 느끼는 윤핵관이 나오는 데 가서 바뀌었다. 민중의 힘으로 심판하겠다. 국내 네, 네. 나쁜 놈들 이런 입장인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아직 즉을 안정하신 거죠. 못 자는 네, 게 아니라. 네, 네. 저는 윤석열 정부 타도로 예,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타도를 공약으로 윤핵관을 네. 맞서야 되니까 너무 멋있고 일단 이수민은 저도 궁금해요. 네. 강북 근로 나왔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네. 아까 심지어는 박시영 TV 박시영 대표님이 네.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 인재인 것 같은데 어디로 나왔는지 아냐 물어보셨어요. 네.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네. 박시영 대표님 아시죠, 박시영 TV? 자. 이야기 좀 하시죠. 아, 제가 강북에 살고 있고요. 강북. 강북을에 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사무실도 강북에 강북을, 있어요. 강북을. 강북을이 박용진 의원 친구죠. 하필이 또 그런. 아, 논란 많은 분. 예, 논란 많은 분. 우리는 저 흉을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예. 논란 많은 분 정도 이야기 언론에 인터뷰 많이 하시는 분. 네. 아유, 오늘, 근데, 이게, 저는 실은 우리 안진걸, 우리 소장님 TV에 나오고 싶었었는데, 네. 정말 너무 늦게 불러주셔가지고, 그나마 감사드리고요. 네. 예. 임세현 소장님이 초대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는 저는 아, 다시. 이쪽에 잘 보여야 되는데.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 떨어졌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어,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네. 말씀. 스파리아님이 이거는 이 구독자분들이 얘기하신 거 저희 생각이랑 완전 다릅니다. 네. 윤석열 외박 새벽 2시까지 술 처먹고 관저 도착했으나 그 누구도 문 안 열어줬다네요. 뒤에 거 못 읽겠다. 네. 아니 그러니까 어제 행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 꾸벅꾸벅 졸아요. 네. 졸니다. 그 강원 네. 특별시 행사에서 진짜 정말 졸아요. 네. 그다음에 몇 번해요. 네. 그러니까 밤새 술 먹고 온 것 같아요. 네. 진짜 하, 우리 국민들이 이런 비판까지 해야 되니 정말. 야 다시 강북을 이야기하시죠.
아하, 그 우리 또 무슨 얘기를 또 해볼까요? 후쿠시마 이제 여기 얘기했고. 후쿠시마는 했고. 예, 예. 그러니까 아직 오늘... 출마 지금 못 정하신 거군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거니까. 아니 뭐 강북을 해서 한다고 해도. 아 강북, 아, 그 정도만 오늘은. 여러분, 예, 아직 11개월에 남았는데 신인들에게 지역을 너무 바로 정해라는 것은 무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 상황상. 네, 지지자들이 강북...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쵸? 일단 네. 강북을 살고 있고 네, 몇 년째 네. 그만 물어볼게요 제가. 네, 네. 몇 년째? 되게 오래됐잖아요. 어, 강북구에 산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강북구에 산 지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3, 4년. 3년 네. 그 다음에 사무실도 강북에. 네. 있고. 사무실이 강북에 있는지는 한 뭐 19년? 19년. 20년 가까이 있었어요. 아, 그럼 강북 프린스, 강북 매니아 맞고. 제가 강북 프린스라고 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강북구청장 경선 때도 그때 상당한 그, 제가 알고는 예, 예. 상당한 관심과 지지를 받았었잖아요. 아유, 그 많은 지지를 받았었고요. 예. 근데 뭐 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경선이라는 게 공정한 룰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강북에서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최선 의원하고 최선 시원인가요? 예. 거기하고 지금 뭐 다른 분하고 해서 경선으로 여성 전략으로 묶였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도 강북구민들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밖에서 비춰지는 모습과 안에 비춰지는 모습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또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뭐 그때 지방선거 공천선거관리위원회 네. 저기 임세훈 소장님은 경기도 공천관리위원이었고 네. 그다음에 저분은 한때 직업이 공간위원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저는 광역 후보, 민영 광역 후보 네. 사전검증위원회의원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무소속 시민단체로. 강북에서 갑자기 어떤 특정 후보가 경선도 없이 전략공천 돼가지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해서 네. 경선했고, 그래서 그분이 경선해서 이겨서 지금 구청장 되신 분 이순자 구청장이잖아요. 이순희 구청장. 아, 이순희 구청장님. 네. 얼마 전에 나도봤는데 네.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의 전 사무국장 출신인데, 그분이 단수로 꽂아져가지고,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선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그분이 떨어졌죠. 네. 박용진 의원이 밀었던 그렇다면... 사람이.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이 입장이 맞았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강북 국민의 평가를 받은 거죠. 예, 최선 후보님께는 안타깝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네, 네, 네. 근데 저는 임세훈 소장님이 대단한 게 경기도 공간을 할 때도 현역 의원들이 네. 자기 측근을 단수공천을 그렇게 작전을 펼치더래요. 네. 심지어 담합도 안 돼, 일부인데. 네. 그걸 사사건건 따지고 문제제기 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사사건건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몇 명은 잘라도 됐어요. 엠마? 경선이 원칙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분들은 저를 싫어하겠죠. 왜 자꾸 현역 의원들은 경선 안 하고, 심지어 총선에서도 현역 의원들은 지를 단수공천 시켜달라고 욕을 해요. 제가 지난 총선 때 공간위원이었잖아요. 아, 네. 그때 정말 심각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현역 기득권 내려놓기가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대의원제도, 대의원이 60표의 가치가 있다는 건데 권리당원 한 표고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개혁해야 되듯이 그렇죠. 현역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도 실은 금지해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현역 의원과 후보자가 신인이 20% 표 차이가 나면 단수 공천 할 수 있다. 이런 아유, 얘기잖아요. 아니 20%의 표 차가 나면 아니 그냥 경선에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굳이 네, 20% 표차가 나는데 웬만하면 이기겠네. 아, 뭐 그냥 쉽게 상당하게.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원들이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당내에서 저는 좀 답답한 게 지금 뭐 후쿠시마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한 상황, 경제 상황도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 저렇게 탄압하는 것 이거 지금 우리가 단일 대회 싸워야 돼. 또 안에서 또 이거 갖고 난리가 또 났더라고요. 네. 오늘 또 뭐 어디 무슨 어디 누구 위원장? 위원장이 또 막 뭐라고 하고. 아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대의원제 폐지가 천천히 논의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맨날 핑계 됩니다. 그럼 당 야, 당 그 당 무슨 대회 전당대회 앞두고 어떻게 이거 룰을 바꿉니까? 하고 얘기해요. 그때 얘기하면. 근데 또 지금 얘기하면 지금은 이 전당대 시즌도 아닌데 왜 이제 바꾸냐? 아 그럼 뭐 언제 바꾸고 언제 개혁할 거야? 맨날 안 되면 네. 사이다다 사이다. 그러고선 전 제일 네. 웃겼던 게 이거 인터뷰 찾아보면 나옵니다. 지금은 대의원 이거 뭐 폐지나 개혁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싸울 때다라고 얘기한 인터뷰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제일 안 싸운 분들이에요. 제일 안 싸운 분들.
네. 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우리 서승만 개그맨님이 안진걸 TV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네. 예, 가능한 것 잘 정해서 분발하시면 됩니다. 네. 서승만 박사님, 개그맨님, 저기 이승훈 변호사 TV와 임세인 식당 TV 가셔도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한번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로운 길님 슈퍼챗 쏴주시면서 안진걸을 혁신위원장으로. 예,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밖에서 윤석열, 김건희, 태진의 온몸을 걸어야 때문에 특정 정당에 뭘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응원하죠. 이 두 분과 함께 응원하지만. 아,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이 강북을 쪽에 사시고 그런다니까. 네. 이제 다른 의원 뭐 비판도 있으니까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네.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신인들에게. 네. 공정한 경선의 기회나 또 많은 분들이 새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국회 민주당에도 너무 현역 기득권들이 제대로 정치도 기억도 안 하니까.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신인들에게 특별한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공정한 룰만 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공정한 룰이 돼서 정당하게 뽑히면 민주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자라기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은 누구 죽이기 경쟁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맨날 오늘 하루가 다르게 맨날 당내 분란 얘기 나오는데 좀 제발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좀 나가서 윤석열이랑 싸우라고 좀 얘기하는 겁니다. 좀 하나라도 관철시키라고. 오염수 관철시키고 들어눕든가. 예. 용산 앞에 가가지고 그런 거라도 하라고 지금 원하는데 안에서 복작복작복작 하고 한가하게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대학생 위원장이 대의원제 폐지가 혁신 아니다 그런 걸로 논쟁할 때는 아니죠. 오히려 대학생 위원장은 지금 우리 나 싸워야 됩니다. 뭐 당내에도 좀 더 민주주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심한 비난 받고 그러면 속상하니까. 아무튼 협박이나 욕설은 아직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올바른 방법은 아니고 괜히 반감만 키우잖아요. 이재명 대표님도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했으니까 예의는 지키되 대신에 예의를 지키면서 이러면 당내 이슈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할 수 있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안 싸우고 맨 내부 이른바 내부 총질 많은 사람들 보면 한심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실은 감사원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많잖아요. 아, 선관위, 선관위. 네, 선관위. 아, 네. 선관위. 그런데 국회에서 합의를 했잖아요. 네, 네. 여야가 합의해서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 합의했는데 하루 만에 번복을 했어요, 지금. 네. 뭐, 감사원 감사 이후에 하겠다. 아, 그 뭐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겠어. 윤석열하고 유병호가 짠 거죠. 네. 그 감사원은 유병호가 지금 1인 독재 체제잖아요. 그런가요? 거의 그런 체제예요. 그 사람이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의혹이 돌아요. 야, 정치검찰도 검찰총장 하다가 중앙지검장 하다가 대통령 됐는데 우리가 행정검찰 아니냐? 우리는 못하냐? 그래요? 이게 이 의혹이 돌아요. 그래요. 유병욱 감사원 3총장이 무소불위 권력 행사하고 있대요. 네. 난 그 사람 제가 고발할 것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한번 할 건데 서승만님께서. 네. 이미 인생식당 TV는 구독했지요. 그러니까 서박사님 승만이요 사랑합니다. 이승훈 변호사 TV에 가서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려요. 네, 하여튼 뭐 당내에도 답답하고 당 바깥에 저는 사실 당내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사실 별 관심 없어요. 저는 이 윤석열 하는 짓거리만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좀 단일대로서 좀 싸우면 안 될까? 이거는 우리끼리 좀 물밑에서 얘기를 하던가 안에서 자꾸 내부 분열된 모습이 국민들은 불안하게 느낍니다. 지금 윤석열도 저러고 있는데 야당까지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아니 우리 인생식당 팀은 확실히 대단합니다. 네. 300명 가까이 늘어났어요. 오, 정말요? 네. 와. 점점 애청자님들이 갈수록 떠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가는. 예. 식당에 메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식사 메뉴가 많으니까. 근데 인생 식당 정말 너무 재밌는데 배가 좀 고프네. 이제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죠. 아, 이제 서서히 6시 50분이니까. 네. 서서히 이제 1시간쯤 됐으니까. 네. 두 분께서 이제 마무리 토크 하시고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크요? 네.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정형화된 방송 나오다 이런 유튜브는 사실 좀 거의 좀 처음 아닙니까? 우리끼리 떠드는 거. 어, 저 오늘 처음이에요. 네. 서울, 정말. 네. 서울 소리 유튜브. 아니, 오늘 방송하는 주제가 뭐예요? 주제를 안 주시나? 주제가? 주제가 없습니다. 그가 꿈꾸는 좋은 정치. 아, 그가 윤석열 막장, 막장 정권 윤석열. 윤석열 막장 정권. 아, 저의, 저 방송이었나요? 네. 주인공인데 뭐 우리가 많이 제목도 이미 보내줬잖아요. 제가. 아, 내가 준비를 해야 됐구나. 네. 제, 죄송합니다. 후보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준비가 많이 되신 분이니까. 네. 이승민 선생님 생각하는 좋은 정치가 무엇인지 좀 마무리로 네.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 좋은 정치라고 하는 게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 우리가 뭐 저도 사법시험을 합격했습니다만 이 사법시험은 공정하잖아요. 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그만큼 결과를 내는 건데 정치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잘 보이면 어떤 사람이 되고 대통령실에 누구 부인에게 잘 보이면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 공정한 룰 속에서 그 공정한 룰이 집행이 돼서 그 조건에 맞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네. 갖췄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 공정한 세상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저도 이제 이 윤석열 그러니까 정권 하에서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에 앞장서는 네. 게 좋은 네. 것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표본 아니세요? 네? 표본. 아니 저는 아 이쪽이 잘 보여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쪽이라 표본이에요. 아닙니다. 정말 재수해서 대학 들어가고 아 그렇습니까? 또 네, 네. 선의 경쟁으로 네. 기업에 들어가고 네. 인수합병도 거치고 네. 그리고 15년을 거쳐서 네. 그 경험으로 경실련 활동하고 경제민주화세랑 활동하다가 결국 또 민생경영 같이 만들고 그래서 청와대 청년정책관으로 네. 이렇게 발탁되고 굉장히 열심히 살다 보니까 기회가 온 거죠.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유, 배워봤습니다. 윤석열님 하시던 말씀 하십시오. 네, 아니 뭐 지금 그 말씀에 이어서 공정한 세상 꿈꾸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이 모든 게 불공정하고 법치주의가 어긋나고 자유 어긋나는 일들이니 우리는 합세해서 합쳐서 우리가 좌우 중도 연합에서 요새 이제 윤석열 퇴진운동 하고 있거든요. 이 윤석열 퇴진이라는 가치에 모이는 사람들 다 한 이 구덩이에 구덩이란다. 한 그 그릇에 한 도가니 예, 모여서 예. 함께 싸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대에게 너무 가혹한 법이에요. 맞아요. 상대에게 너무 가혹한 법.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무한하게 관대한 법. 맞아요. 전부 무혐의. 부르지도 않고 끝내주고 그리고 뭐 편하게 그냥 마치 그냥 최고급 대우를 받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상대에게는 굉장히 네. 가혹한 법.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송까지 만약에 장악하게 된다면 네.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가 없죠. 전혀 네. 전혀 네. 아니죠. 저는 진짜 걱정됩니다.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나라. 저렇게 지금 술 먹는 것처럼 보이는 대통령이라는 자는 저러고 있고 지금 그 영부인이라는 사람은 천지분가한다고 해서 맨날 점이나 보고 다니고 있고 이게 정상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인사이트 TV에서도 천사대교님, 범꽃님, 아콩알님 계속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소영님은 여기도 왔다 가셨군요. 역시 권희용님도 들어오셨고요. 김용민 의원님이 검사 탄핵할 수 있는 법안 발의안 냈나 봐요. 조금 더 네. 지금도 보장됐는데 좀 더 간이하게 네. 그래서 역시 김용민 의원님 열심히 하십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진짜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승훈 변호사님 TV 거야, 첫 아, 네. 하셨다니까, 이제 말씀은 마무리했는데, 네, 인사 말씀. 네. 오늘, 이승훈 변호사 TV.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임세현 교수님,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평소 또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인데, 항상 서민과 함께하는,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열정을 불태우시는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온실에 있지 않고 현장에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제 집회 나오시겠네요? 첫 번 집회 나. 몇 번 나오셨어요? 진보 중도 보수인데 집회 때 발언 마십시오. 네. 꼭 퇴진이나 타도 안 해도 돼요. 네, 네. 비판하고 규탄만 하셔도 되니까. 네. 언제 초대. 자, 임 소장님 워낙 네. 오늘 지금 팬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즐거움인데요. 오늘 또 여기까지 와주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힘을 받아서 또 다음 주도 한 주 또 힘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네. 임센 식당이 29,800명인데 여러분 오늘 300여 명이나 들어오셨으니까 한 명씩만 추천하면 오늘 내일 3만 명 돌파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직도 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예. 꼭 구독.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 구독에 목숨 안 걸어요. 그렇죠, 안 걸리긴 한데. 어차피 뭐 이거 수익 창출도 안 되는 안 되는 채널이고 일도 한. 그래도 네. 하지만 숫자가 많으면 좋겠죠. 예, 다음 주에 네. 임센 식당 3만 돌파 기념으로 또. 특집 방송 금요일날 제가 준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3만 명 돌파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번에 제가 뉴스공장 겸손 힘들다에서 말했거든요. 임생땡티 그랬더니 댓글에 보니까 뉴스공장 보고 들어왔던 분도 꽤 있더라고요. 임 소장님. 네. 뉴스공장 나가셨어요? 아니 제가 아니. 나가가지고 제가 한번 생색 한번 냅니다. 어. 네. 다음 수요일날도 또 우리 임생 식당 TV 안정을 TV 인사이트 TV 이야기 해버려야지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개 얘기하지 말고 한 주에 한 개씩 얘기. 아, 한 주에 하나씩만 알겠습니다. 아, 지난 주에는 이게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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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가 잠깐만요. 보면 없어. 저 먼저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2주 전에는 여러 개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번 주에는 안정을 TV와 임생 식당 TV만 이야기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승훈 TV 첫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방송과 법조인으로 살아오고 계시는데요. 강북을에서 꼭 좋은 정치, 좋은 꿈 잘 실천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응원하는 임센 소장님 주말에도 또 잠깐 왁자지껄이 내일 나가시나요? 내일 10시 10분에 그렇죠, 나갑니다. 저녁. 그리고 내일 오후 1시에는 대단한 김건희 5편 이수근 변호사랑 저랑 같이 아 그러니까 그렇죠. 아, 그 공부를 마지막으로 해드린 건데 자 내일 오후 1시에 소리소리 대단한 김건희 진짜 많은 문제 많은 김건희 두 분 방송 있고 저녁 10시는 왁자지껄 임센 소장님이랑 김준혁 교수님인가요? 아니 그날 변희재 대표 노영희 변호사 그다음에 장윤미 변호사도 그날 나오고 와, 뭐, 전계환 야 엄청난 멤버네요. 뭐 오, 수십만 그러네, 바로 올라갈 그러네요. 것 같은데 네네. 그분들이 네. 제발 좀 이승훈 변호사 TV 인사이트 TV 임센 식당 TV 안녕 TV 구독 좋아요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디 PD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네.